멋진 캡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탐험하는 지역은 거친 물에 마르면 눈에 뜨거운 사막이에요. 사막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사막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요. 나타 오른쪽에서 등. 등의 무기 두 개라서 쌍봉나타. 거기 하나면 단봉나타입니다. 여 친구들 왜 이렇게 털이 없어요? 지금 털갈이를 하는 시즌이에요. 나타 말고도 여러 동물들이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여자친구 밀레봉이네. 밀레봉 이렇게 박박. 네. 계속해서 오른쪽에도 펠리컨도 있고요. 오른쪽 앞쪽에는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도 있습니다. 머리가 별로 없고요. 망토를 걸친 것 같은 멋진 날개. 날개 됐다, 날개. 펼치면 이게 별다른 거대한 대형 조류예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반대편 가바리야. 어머나 우리 아가 도가리양이 여러분 보고 싶어서 놀라왔네요. 태어난 지 지금 두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아가 가바리야. 호기심이 엄청 많을 때죠. 머리에 뿌리 도깨비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아이고 혜태야 저리 좀 가기 위험해. 엄마가 막 그래요. 아이고 예뻐라. 여기만 귀여운 애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반대편 애도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양 중에 가장 작은 양. 이름은 무플론이고요. 뿌리 있으면 남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예요. 우리 아가 친구들 아직 뿌리 안 자랐어요. 좀 작은 애들 태어난 지 6개월 지나야 뿌리 조금씩 조금씩 남자친구들만 자랄 겁니다. 우리 귀여운 무플론과 바바리 양 아가를 만나 봤다면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물도 만나볼게요. 왼쪽 바위산 뒤에 살고 있죠. 흰 오릭스입니다. 흰 오릭스 머리 저 뿔과 하얀 저 몸통. 요 친구를 본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생각해냈어요. 유니콘의 실제 모델 흰 오릭스였고요. 이제 우리는 로스밸리 전설을 만나러 동굴 속으로 내려갑니다. 손잡이 꼭 잡아주세요. 준비 출발. 유후. 인간들의 욕심에 맞서 싸우다 자기에 맞아 죽음을 던지는 것이 하지만 불의 성과 불의 사자를 구하다 문지기 나와주세요. 뿅. 야 깜짝이야. 아우 문지기예요. 짜잔. 열려있으므로 살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살고 있는 궁전 속으로 들어왔어요. 공주님과 왕자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디 계신지 자세히 보세요. 나무 중간에 오른쪽 공주님과 공주님과 왕자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디. 어머나 여러분 왼쪽 아래쪽 보세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친구들이 여기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더워서 못 살겠다. 수영 좀 해야겠다. 일어나서 보세요. 네. 이런 거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갖고 수영을 하세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물 새로 갈아주셔야지. 아이고 시원해. 아 여러분 너무 더웠다 친구야. 여러분 처음 봐서 신기하다 그치? 서로 물도 막 뿜어내요. 어떻게 잘 놀라셨는데요? 저는 큰 애들아 여자친구, 작은 애 남자친구랍니다. 저 교환한 거 봐요. 아직 어려요. 7살, 17살. 나이가 어려가지고 장난치는 거 제일 좋아하는 나이네요. 예쁜 사카띠와 오잖아. 아이고 예쁜 친구들 만나봤다면 다시 자리에 앉아서 오빠 손님이 만나러 갑니다. 자, 본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차에서 배로 편, 시 물속으로 렛츠 오라, 물로간다. 물속으로 이야 오토바이터에서 배우는 시 했습니다. 여러분 왼쪽 앞에 보세요. 대전 늙었다잉. 허벨은 오빠 코끼리가 듭니다. 올해 17살에 키 3.5m 몸무게 약 5,500kg 나가는 말하는 코끼리입니다. 코식이죠. 런닝맨과 동물농장 슈퍼맨에 돌아왔다 등등 아주 많이 남았어요. TV에 나왔대 제가. 우리 코식이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한 사육사님이랑 17년 동안 교감을 나누다 보니 그분의 말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 감춰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앉아 누워 등의 일곱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잘생긴 토시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신비한 동물이 있어요. 왼쪽 앞에서 약 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태어나는 신비의 동물 백사장입니다. 전 세계 300여 마리밖에 없는 백사장.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에버랜드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많이 많이 있으세요. 중간에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완전 좋고 누워있는 친구들은 쌍둥이 아들내미예요. 캠퍼 백사장 가족 사인 가족. 아빠 진짜 멋있죠. 갈기 완전 멋있죠. 이름은 도토. 도토예요. 아, 사이가 완전 좋아요. 핫해지고 있어요. 도토 잡으죠. 너무나 희귀한 동물이라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온다는 우리 백사장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고개 돌려 오른쪽 여러분 사랑하는 기린이다. 기린. 어, 중간에 근데 조금 작은 애가 보이시나요? 당나귀 아니야?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까 기린 태어난 지 4, 5개월. 여자친구 이름은 허티. 어디 있니? 아이고 저기 엄마. 아이고 엄마 좀 먹고 있어. 우리 아까 기린 엄마 좀 먹고 있어. 너무 귀엽죠. 우리 기린 잠시 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커밍순 기린. 자 오른쪽 아래쪽 볼까요? 아름다운 꽃사슴. 꽃사슴 저 하얀색 무늬가 항상 저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5월에서 7월 중에 가장 하얀색 바다고요. 가을 겨울쯤 되면 칙칙 거리 바다니까 지금 예쁘게 자랐을 거예요. 지금 가장 예쁜 꽃사슴과 오리와 백조가 짧은 오리 생각보다 되게 귀엽습니다. 우리분 오리를 지나 반대편 우리가 매우 매워 아차. 확실히 아까 만나 백사장보다 더리 3개월씩 진화하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찍은 사자. 우리 사자 친구들 아프리카 라이온킹의 주인공이죠. 자기가 있으면 남자친구 없어 여자친구예요. 라이온킹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힘이 엄청나게 셀 것 같지만 별로 안 돼요. 별로. 이거 로스트밸리에서 사자의 사흘이 AKK의 5위밖에 안 되네요. 1대1로 했을 때 가장 힘센 동물 누굴까요? 우리 아까 만나봤습니다. 호바라. 그렇죠. 코끼리. 코끼리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요. 이리가 호벌써 갑니다. 하마도 사자가 예쁜 기린이라는 점. 그래서 얼굴은 너무 예쁘지만 사자를 날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발차기 실력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약 1.5톤이고요. 300kg밖에 안 되는 사자 그냥 타면 날라갑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겠죠. 이러면서 육지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아마 사자를 살짝 잡아요. 사실 어릴 때는 좀 다른 색이었다던데 어릴 때 조금 갈색 줄무늬 갖고 있지만 자라면서 갈색도 빠지고 검은색과 흰색의 예쁜 무늬를 갖게 된답니다. 우리 그 어린 아가 얼룩말 지금 만나러 갈게요. 여기 있다 아가네 여기 있다. 아기 얼룩말 여기다. 여러분 왼쪽 여기 아기 아기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니 여기 아기 아기 여기 하나.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갈색이죠. 태어난지 세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남자친구 이름은 포티. 아기래 아기. 어, 영순아, 영순아 여기 오는 거야? 네 언니, 영순아 언니 한 번만 봤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러분 손을 안쪽으로 모두 넣어주시고 카메라 촬영 해주세요. 네, 눈과 카메라 렌즈로 사랑해주시고 손 만지려고 하면 많이 놀라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영순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영순이에요. 저 올해 5살 된 여자 기린입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어, 손은 좀 무서워하니까 손은 꼭 넣어주세요. 어, 놀라서 막 때릴 수도 울 수도 있어요. 안녕 친구 나 영순이야. 나 예쁘지? 제 옆바닥은 40에서 50cm 높은 나무에는 나뭇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나 기린 여기 맞죠? 너무 귀여워. 다른 기린들은 제가 이걸 안 놔주면 이렇게 팍 뺏어가는데 이 친구는 못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계속 아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고 있네요. 너무 귀여워. 여러분 오직 사자나 기린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 좀 먹고 있다. 맨날 저러고 있어요. 사자랑 친한 게 아니에요. 아가 기린 타자한테 저렇게 다가가면 타자가 오지마! 신기하다. 왜 귀여워. 이것도 왔어. 오른쪽에 타자 있고 라마도 있고 왼쪽에도 기린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 먹는 거 봐라.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 기본 보통으로 다 4m는 넘어요. 목을 쭉 올리면 5m 넘게 5.5m 까지 자랄 수 있어. 어마어마한 전의 신사 기린. 맛있죠? 살라 맛있죠? 와우.
다 먹을 줄. 아유, 요새 많이 먹었어. 우리 대중들 다 우리 어른들 보세요. 사슴처럼 생긴 아프리카 황소 인던드입니다. 소가동물이에요. 외모가 너무나 잘생긴 소가동물이어서 별명이 소간지네요. 소간지. 잘 지어주세요. 제가 지금 아닙니다. 잘생긴 인런드를 지나면 주원을 넘어 드디어 평화의 언덕으로 출발. 다시 오른쪽 평화의 언덕으로 돌아가는 것. 혹시 여태까지 탐험하면서 사진 예쁜 거 제대로 못 건져 봤는데 카메라 좀 주시겠어요? 네, 눈을 하나 오겠죠. 홍학이야, 홍학이야. 사실 있으면 여기 앞에 있고. 홍학 친구도 원래부터 이 색깔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검은색 핑크 컬러 가지고 이쪽 맞춰가면서 여기 색소가 풍부해요. 분홍색으로 변해가면서 버드프라자이스 마시면 아가는 거 만날 수 있어. 진짜 회색인지 아닌지 아닌지. 주황색도 있지. 그러면 좀 친아이들은 많이 먹는 건가요? 근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너네들은 친아이들은 소발 홍학 나머지 유럽 홍학이에요. 홍학친구는 사진 다 찍어주셨다면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바위가 아니라 코뿔소. 코뿔소다. 시타 도달한 코뿔소. 시타? 근데 저기 나무 중간에 코뿔소 위에 시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타가 육식동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코뿔소를 안 잡아먹는 게 아니라 못 잡아먹겠죠. 육식동물이라고 어떤 동물이나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크고 저렇게 힘센 코뿔소 서열 2위죠. 코끼리 다음으로 힘센 동물이에요. 못 잡아먹어요. 코뿔소는 너무나 승성이 착해가지고 풀만 뜯어먹고요. 치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룸메이트가 된 여친구들 안녕 인사하고 올라갈게요. 애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다른 동물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만날 수 있었네요. 이거 평화의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벌써 약 13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아~ 오늘 만나보신 많은 동물 친구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탐험대장 혜리 멋진 혜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감독 현생의 나라 에버랜드